네, 안녕하세요. 레이지입니다. 유로파이브 슬리스포. 이번에 진행할 영상은 에픽게임즈 유로파이브 슬리스포 한글화 패치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픽게임즈에서 유로파이브 슬리스포가 무료로 배포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초보자분들께서 진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파일이 설치가 다 됐으면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보여드릴게요. 현재 지금 보시면 여기 이 파일 같은 경우 제가 그 스팀에 있는 파일들이거든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현재 보시면 여기 보시면 EU4 EGS 에픽 게임즈 파일이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새로 나오기 때문에 클릭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파일이 한글화 패치할 때 필요한 파일이라 가지고 일단 한글화 패치 하기 전에 이 실행 한번 버튼 누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유로파이브 슬리스포를 한글화로 진행하려면 그 파라독스 인터랙티브 회원가입을 하신 거나 아니면 유로파이브 슬리스포 카페에 가시거나 해야 되는데 저는 유로파 카페 가가지고 하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파라독스 인터랙티브 가가지고 구독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페에서 그냥 폴더에다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파 유니버셜 리스포 카페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유로파이브 서비스포 카페 나무위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카페 주소 있죠? 클릭하시면 갈수 있거나 아니면 유로파이브 서비스포 카페가 다음 카페이기 때문에 다음에 치시면 유로파 유니버설리스 카페라고 치시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상단에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똑같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쭉 밑으로 쭉쭉 내릴게요. 파독스 게임 자료실 한글화 자료 누르시고 그리고 EU4 1.35.6 버전 한국어 모드 클릭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면 이제 유로파이브 서비스포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이제 1.35.7이 되거나 아니면 1.36.1이 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거와 똑같이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파일이 바뀌었을 텐데 똑같이 다운받아서 하시면 돼요. 일단 보시면 안정 버전인데 안정 버전은 그냥 패스하도록 하고요. 여기 보시면 한국어 모드 한글 지명 버전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고 파일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시고 다운로드 누르세요. 이미 제가 뭐 파일을 다운받았는데 이건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상태라 가지고 저는 그냥 반디집으로 압축 풀도록 하고 됐죠? 이제 압축이 풀렸습니다. 이 파일을 한번 클릭하시고 두번 클릭하시고 이거를 드래그 하시고 우측 누르시고 복사를 누르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컴퓨터 좀 하시는 분들은 뭐 컨트롤 C 하시면 되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새탭 추가하시고 문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파독스 인터랙티브라는 파일에 들어가시고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제가 그 유로파이브 슬리스포를 초반에 그 한번 실행했다가 끄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실행했다 꺼야지 유로파이브 슬리스포 EGS라는 파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파일이 붙여넣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어다 보니까 이제 유로파에서 지원하지 않는 폰트다 보니까 플러그인을 다운받아야 됩니다. 플러그인을 여기 이거 누르시고 1.35.6입니다.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그 버전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1.35 버전을 사는데 1.36 버전 플러그인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전 버전을 쓰신다면 파일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전이 바뀔 때마다 플러그인을 새로 갖다 껴야 됩니다. 여기서 갖다 껴야 되고요. 일단 스팀 EU4 픽스드 빌드 7.0 70 zip 파일을 클릭하시면 다운이 받아집니다. 이거를 아까 전에 다운로드 파일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압축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또 클릭하시고 이거를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컨트롤 C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문서 팔록스 인터랙티브 유로파이브스리스포 EGS라는 파일에다가 이두 파일을 저는 붙여넣기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냥 유로파이브스리스포를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여기 유로파이브스리스포 한글화 뜨거든요. 여기 처음에는 한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글화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글화가 안된 거예요. 이거는 글자가 깨져서 나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한글화가 안된 거예요. 이거는 보시면 글자가 전부 깨져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추가로 하나 뭘 해야 되는데 보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릭, 새 탭트 가죠. 마이 PC 누르시고 윈도우 C 누르세요. 여기서 프로그램 파일 누르시고 에픽 게임즈 파일 누르세요. 유로파이 유니버스 리스포 파일 누르시고 여기 들어가 가지고 아까 이제 다운받았던 파일 중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요. 코리안 네임 파일은 그냥 삭제할게요. 그다음에 스팀 EU4 픽스딜 빌드 7.0이라는 파일, 이 파일입니다. 여기서 다운받은 파일 이거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C 해가지고 복사한 다음에 이 파일을 여기 마이 PC 윈도우 C 프로그램 파일 에픽 게임즈 유로파이브스리스포 파일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됐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됐으면 이제 한글화 패치는 완벽하게 진행된 겁니다. 이제 여기 한글화 나오고 상단, 하단, 한글화가 원활하게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지도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정상적으로 한글화가 작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헝가리 인형 보시면 전부 한글화가 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유니버설 리스포 에픽 게임즈 한글화 패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